안녕하세요. 물가의 선 나무입니다. 이곳은 충남 태안 안면도에 있는 한 해안가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지금 뒤쪽으로 멀리 보이는 곳은 바다 쪽이고요. 그 바다에 인접해 있는 저수지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낚시하면서 차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서 도착이 좀 늦어졌습니다. 낚시 준비는 다 했습니다. 이곳에 뭐가 있나? 채집망을 한번 넣어봐야 되겠지. 점심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누룽지. 제가 가지고 다니는 쿠키입니다. 식사 준비가 다 됐습니다. 누룽지 끓였는데요. 제가 누룽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못 마시는데요.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서 술을 한 병 사와봤습니다. 막걸리. 여기서 뭐 어차피 지금 자려고 생각하니까 조금씩 나눠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또 알아요? 숨어있는 재능을 발견할지 술꾼이 될지도 모릅니다. 막걸리입니다. 맛있다. 제가 거의 매주 낚시를 다녔습니다. 주말에. 그러다 보니까 반찬을 한번 큰 통에 담으면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놨다 또 다음 주에 또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이 김치하고 마늘은 지난주 가져왔던 통에 같이 들어있던 겁니다. 제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 다 보이는데 건드림이 없는 게 왠지 불길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한 네 분 정도가 이 테이블이 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냐고. 근데 브랜드만 사실 알려드리면 구매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 테이블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IGT 테이블입니다. 조합해서 쓰는 주방용 테이블인데 프레임만 한 브랜드이고요. 나머지는 다 조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란에다가 조금 설명을 넣어 놓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 부분인데요.
프레임하고 원래 다리들하고는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가방 안에 다 들어가는 세트로 되어 있는데 브랜드는 디어레스트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다리 그리고 프레임 상판까지가 한 세트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GT 테이블들이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약 38.5cm로 좁습니다. 대부분 IGT 테이블은 최소 40에서 50cm 정도가 되는데요. 만약 여기까지 50cm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나머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최소폭으로 나오는 제품들을 찾다 보니까 이 테이블을 선택하게 됐고요. 길이는 82.5c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길이는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게 여기에 다양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액세서리들을 연결을 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이건 수저통인데요. 수저통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 있어서 조리도구들은 다 같이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는 버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너를 사용을 해서 조리를 하고 내려놓고 다시 뚜껑을 덮으면 그대로 평평해지기 때문에 테이블로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버너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버너를 사용하면 이 테이블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좌식으로 사용할 때는 조금 불편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버너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상판들은 사실은 나무나 대나무 그 상판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는데 저는 뜨거운 거 그냥 쉽게 올려놓고 뭐 이렇게 쓰기 위해서 지금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버너도 지금 현재는 여기 있는데 이 버너를 옆으로 이렇게 옮겨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본인이 원하는 구성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옆에 있던 수저통을 이쪽으로 옮겨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뭐 IGT 테이블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굳이 구구절절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지금 이 부분에는 그 원유닛 베스킷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이처 하이크에서 나오는 접이식 베스킷인데요. 굉장히 많이 수납이 됩니다. 이 안에 제가 사용하는 거의 뭐 식기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주전자도 들어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건 주전자 그리고 접시까지 이렇게 집어넣고도 이렇게 덮어지니까 주방용품들을 이 안에 넣어놓고 넣다 꺼냈다 하면서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도 상판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공간 활용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요 밑에 싱크볼 같은 것들이 원유닛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싱크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거는 조금 비워놨는데 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구매를 해서 조합을 하면 됩니다. 제가 또 테이블을 구성할 때 고민했던 부분이 높이인데요. 다리가 원래 이 디어레스트에서 나오는 제품은 다리가 40cm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정도 높이가 되면 사용이 불편해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좌식으로 사용하기는요. 사실 좌식 테이블로 사용하는 것도 지금 여기 이게 빅겐트에서 나오는 폴딩 박스인데 이게 30cm입니다. 높이가 사실은 30cm도 좌식으로 쓰기는 다소 불편합니다. 요만큼 높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래서 제가 열심히 호환되는 다리를 좀 찾아서 현재 이 테이블은 높이를 그 지금 밑으로 좀 쑥 들어가서 그런데 27cm 정도로 맞춰놨습니다. 제가 보니까 11가방가에 열심히 찾아보니까 요 맞춤형 다리를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께는 20mm이고요. 지금 이거를 구성을 하실 때
요 프레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요 다리를 23cm 짜리를 구매를 해서 프레임에다가 끼우시고, 그리고 요 밑에 다리 조절바를 끼우면 전체 높이가 약 27cm 정도 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제가 설명문에 포함을 시켜 놓을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테이블 높이는 약 27cm가 되고요. 그래서 좌식으로 사용하기에는 가장 편한 높이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빅 엔트 요 테이블 같은 데다가 이걸 놓고 앉아서 식사를 한다거나 하면 분명히 높아서 불편합니다. 얼마 차이 아니지만 한 27cm 정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사용하는 상 높이 정도가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디어레스트라는 프레임에다가 11번가 아마 자작 캠핑이라는 그 스토어 같은데 거기서 다리 그리고 이제 안에 M8 8mm 볼트 조절발 요거만 사서 끼우면 전혀 간섭 없이 끼워서 맞춰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판이나 이런 바스켓이나 이런 것들은 좀 뭐 사실 그 비싼 거는 그 눈표에서 나오는 건 굉장히 비싸죠. 전 저렴한 거 샀습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좀 개선할 게 있으면 또 개선하고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 여쭤보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풀이 굉장히 많이 자라서 입질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3번이 입질하고 있습니다. 우와. 24cm 붕어가 한 수 나와서 다행이네. 자, 일단 가둬놓지. 말풀이 많이 자라 올라 있어서 밑걸림이 자꾸 나고 그래서 조금 의기소침 했다가 붕어 한 마리 나와서 지금 담아놓고 나니까 텐션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 미끼도 지금 갈아주고 다시 투척을 해놨습니다. 이 민물에서 하는 이 릴 끝보기 낚시가 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특히 이제 뭐 차박이나 캠핑 키워드로 오신 분들이 그러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낚시가 차박 캠핑과 함께 즐기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낚시입니다. 이게 낚시가 쉽습니다. 거의 낚싯대가 물고기는 잡습니다. 자동빵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비 구성할 때 비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다른 장르의 붕어 낚시들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요 닐대 하나가 거의 17,000원 정도 하는 굉장히 저렴한 거고요. 그리고 닐 뭉치는 한 5만원 내외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물론 뭐 그것도 부담스러운 비용일 수도 있는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 낚시이고, 그리고 채비는 직접 만들어 쓰면 되고요. 미끼는 지렁이 정도, 아니면 뭐 옥수수 같은 걸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지렁이에 거부감 있는 분도 낚시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어종을 낚을 수가 있어서 자급자족하는 낚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마셔야 되겠다.
점심에 막걸리 두잔 먹은 게 낫겠네. 그래도 붕어 한 마리 잡았다고 마음이 편하네. 에이 참. 낚시꾼이 이상하게 꽝 치면 기분이 별로 안 좋단 말이지. 친구들이 보면 웃겠다. 8시 붕어 한 마리 잡아놓고. 여기 개체수가 많은 곳인데 왜한 마리 입질 딱 하고 안 하지? 사실은 아침 일찍이 좋은데 내일 아침을 노려봐야 되나? 네, 이거는 피쉬앤피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컨트롤 C챱이라고 이런 수초 구멍에 넣기 편하게 만들어진 채비입니다. 지금 이곳에 채비를 넣어보니까 수심이 한 1m 정도 나오네요. 의외로 기대감이 있습니다. 원래 수초 구멍치기 낚시는 구멍 크기하고 붕어 크기는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구멍이 작을수록 붕어는 큰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수로에 지금 산란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초 구멍치기 낚시를 지금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 뭐 계속 저렇게 툭툭 건드리는 입질만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잔챙이들 소행 같은데요. 큰 붕어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요 조그만한 수로에 산란을 하고 있어서 산란하는 시즌에는 먹이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건지 보시면 계속 저렇게 건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심심치는 않는데 입걸림은 되지는 않습니다. 수초 구멍치기 하러 갔다가 거의 뭐한 2시간 걸렸는데 끝보기 때는 입질도 없었습니다. 오늘 붕어 낚시는 거의 망각인데요. 이거 왜 이래? 찌올림 낚시를 한번 해볼까? 대낚을 한번 해보자. 이팔대로. 이렇게 자잘한 새우 몇 마리 들어왔는데 이 정도 갖고는 미끼로 쓰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얘들은 그냥 보내고 이따 저녁에 얼마나 좀 채집이 되나 보겠습니다. 네, 옆에 2.8칸 낚싯대를 한대 폈습니다. 밥을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물을 불려놓고 갔고요. 금방 물을 조금 더 부었습니다.
밥이 약간 타는 냄새가 나면 때려야지. 진짜로 붕어를 잡아갖고 붕어찜을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붕어를 한 마리밖에 못 잡은 관계로 어묵탕을 끓여야 되겠습니다. 칼이 좀 무식해 보이죠. 이게 옛날에 남원을 지나가다가 부흥식도? 부흥식도인가? 뭐 하여튼 그런 칼인데 그 생산 손질하기도 좋고 낚시하다 보면 이게 창칼이라고 흔히 부르는 건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칼이어서 사긴 샀는데 옛날에 굉장히 잘 듭니다. 이 칼이 감성은 없죠. 이게 좀 생긴 게 재미없게 생겼어요. 그리고 식재료 다듬을 때 쓰려고 쟁반인데 항상 하나 가지고 다니고 평소에는 요 식기 밑에 놔둬서 물이 혹시 떨어지면 받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어묵이가 맛있게 끓여질려나 모르겠네. 이게 나 같은 사람한테는 이거 수프가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이 어묵을 산 거는 수프가 없네. 오늘 낚시를 몇 가지를 한 거냐? 끝보기, 수초 구멍치기, 찌보기 세 가지를 했는데 붕어를 한 마리밖에 못 났다니. 네, 저녁 준비가 다 됐습니다. 낮에 먹던 거랑 뭐 별반 다를 건 없는데요. 제가 어묵탕을 한번 끓여봤고요. 그리고 밥 지어서 먹겠습니다. 이거 제가 끓여서 그런지 은근 맛있습니다. 이러다가 늦게 술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저는 거의 평생 동안 술을 거의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유일하게 술 마시는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잠자리가 준비된 때, 먹고 바로 잘 수 있는 그럴 때는 술을 조금 많이도 아니고요 마시는데 사실 제가 술을 마시면 얼굴이 굉장히 빨개집니다. 그러면 너 혼자 다 먹었냐 뭐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그리고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저는 거꾸로 오히려 더 컨디션이 나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잘 안 마시게 되는데 그래도 오늘은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한 잔 마셔봅니다. 밥 먹고 하니까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잠자리 준비를 못 했는데 오늘도 온수보일러 사용해서 난방할 거고요. 온수매트를 깔아야지. 온수매트는 이렇게 깔았고요. 온수보일러에 물을 좀 부어야 됩니다. 물은 1.5리터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물이 나오면 그때 온수매트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뭐 충분히 부어주는 게 안정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제 불만 켜면 되는데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켜면 가스 소모만 많으니까 조금 이따가 나중에 켜겠습니다. 이렇게 잠자리 준비는 다 했습니다. 지금 입질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살짝 이동하네요. 올라오다가 내려갔다가 좀 확실히 입질 표현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씨를 가지고 가네 안 올리고 입질이 수상하다. 동자개처럼 입질하는데
물기만 빼먹고 갔나 보다. 물고 있었네. 붕어가 아니라 뭐야, 동자개. 그렇지, 입질이 동자개가 나왔습니다. 이 녀석이 아까 입질이 동자개 같다 그랬는데 동물성 미끼를 쓰니까 동자개가 나왔습니다. 낮에 내려놓은 커피가 보온병에다가 담아놨더니 아직도 따뜻하네요. 요즘이 가장 좋은 계절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모기도 없고 날벌레도 없고 적당히 춥습니다. 지금 낮에는 조금 더웠습니다. 밤 되니까 약간 쌀쌀하면서 쾌적합니다. 좀 아쉬운 거는 요 저수지, 사실은 저 반대쪽에서 낚시를 하면 썰물 때 바다에 나가서 뭐 조개도 좀 줍고 그럴 수 있는데 그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 갖고 요 반대쪽에다가 배를 펴 놓으니까 좀 멀어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서 가지를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좀 공사를 하느라고 난잡해 갖고 분위기가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쪽으로. 그냥 자기엔 좀 배가 출출해서 만두를 좀 쪄 먹어야 돼. 잘 쪄졌네. 먹고 자버려야지. 만두로 야식도 먹었고 낚시채비들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자겠습니다. 다시 아침에 이어가겠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조금 게으름을 지금 피우고 있습니다. 둥글레차 한잔 마시자. 오늘이 이 차에서 두 번째 밤을 보내는 거였는데요. 뭐 아주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다행히 날도 그렇게 춥지 않았고 또 보일러가 굉장히 따뜻해서 찜질방에서 잘 지지고 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찌가 다 올라왔네. 네, 한 4치 정도 되는 작은 붕어입니다. 심심풀이 삼아서 던져놓은 데에서 가끔 띠를 올려줍니다. 네, 아침 식사 준비 누룽지하고 뭐 계속 먹던 반찬 남은 걸로 준비했습니다. 점심은 좀 이동하면서 먹을 계획이라 먼저 밥그릇들을 정리를 좀 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찐팥 먼저 넣고 소형, 그 다음에는 요게 프라이팬 손잡이 뚜껑 덮고 결합을 하면 밀봉이 됩니다. 여기에 프라이팬. 지금 요 쿠킷은 MSR 스토어웨이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파우치에 넣으면
굉장히 컴팩트하게 하나로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가방에 넣어가서 집에 가지고 가서 이제 설거지를 다시 한번 더 깨끗하게 합니다. 오늘이 실업급여 신청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분이 첫 번째 실업급여 신청이어서 꼭 그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용24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했나 그러니까 줄이 늘어졌습니다. 늘어졌다는 얘기는 봉돌이 이동했다는 얘기죠. 챔질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다가 중간에 빠져버렸습니다. 계속 지금 밑에 수초에 걸려서 정말 작은 붕어. 네, 짐들은 다 실었습니다. 이제 출발해서 안면도 한번 몇 군데 좀 더 들러보고 가다가 점심 먹고 집으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샛별해수욕장이라는 곳입니다. 낚시꾼들은 대부분 저수지를 중심으로 지명을 암기를 합니다. 신야리지를 지나서 쭉 끝까지 해안까지 오면 샛별해수욕장에 닿습니다. 반찬은 그냥 통째 이제 뭐 마지막 끼니까 먹겠습니다. 계란 노른자 익히지 않은 거 비벼서